오늘은 여러분들께 그립에 대한 매우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골프레슨은 이병옥 골프학교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우리가 흔히 골프를 시작할 때 인터락킹이라는 그립을 배우거나 오버래핑이라는 그립을 배웁니다. 인터락킹 그립은 왼손을 빵 하고 있을 때 오른손 새끼손가락이 왼손 검지 아래쪽으로 들어가면서 합쳐지면서 잡히는 그립의 형태. 타이거 우즈 로리 맥길로이 선수가 이러한 형태의 그립을 취하죠. 그리고 오버래핑이라는 건 왼손이 주먹을 쥐고 있는 상태에서 그립을 쥐고 오른쪽 새끼손가락이 왼손 검지와 중지 사이에 걸면서 덮어잡는 형태를 오버래핑이라고 합니다. 인터락킹 그립은 가운데 두 손이 굉장히 락이 걸린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단단한 느낌의 그립을 주고요. 오버래핑이라는 그립은 그냥 따로따로는 있지만 그나마 이 두 손을 연결을 해보자 라고 해서 살짝 걸친 느낌의 그립의 형태를 취합니다. 그러면 이 그립의 장단점을 봤을 때 인터락킹 그립, 즉 이렇게 양손이 락이 걸려 있는 그립은 손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반면 오버래핑 그립은 양손이 거의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살짝 걸고 있는 그립이기 때문에 비교적 양손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인터락킹 그립은 양손이 걸고 있기 때문에 손바닥 사이에 공간이 충분히 나오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오버래핑 그립은 약간 걸치고 있는 형태에서 각자의 손이 공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안에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립을 잡은 분들, 그래서 거의 손의 움직임이 자유롭지 않은 그립을 잡은 분들은 바디턴 스윙을 해야 합니다. 바디턴 스윙. 왜? 손의 움직임을 최소화시키면서 몸과 함께 일치를 시켜서 몸에 회전을 익히게 하는 바디턴 스윙이 이루어질 때 인터락킹 그립은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오버래핑 그립은 손의 크기에 관계없이 그립의 굵기에 관계없이 내가 그 그립의 위치를 얼마든지 재배치해서 나의 손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합니다. 그러면 손의 움직임이 자연스럽다는 건 장점으로서는 공을 쉽게 컨트롤할 수 있고 히팅에 대한 능력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단점인 경우에는 바디턴 스윙을 할 때 손과 몸이 분리가 되면서 어떠한 일관성을 얻기에 힘든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장단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의 그립의 형태를 이해한 상태에서 여러분의 골프를 쉽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옥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